드디어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유명한 맛집에 줄 서듯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곳. 도대체 뭘 하러 가시는 거래요? 오, 줄이 길어요. 생방송 투데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이 많이 섰어요? 더운데. 레이바이크 타면서 힐링 하러 왔습니다. 힐링. 아, 레이바이크 타보셨어요? 젊었을 때도? 아, 지금 처음 타봅니다. 처음 타보세요. 어떠세요? 이제 타실 건데. 아이고, 울렁거려요. 기대됩니다. 부푼 기대로 레일바이크 입장 시작. 이미 나오는 게 이제 9시인데요? 아, 9시 뉴스 아니야. 춘천도 좋지만 우리 SBS 카메라 기자 더 좋은 것 같죠.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거 필히 나갈게요. 일상생활에 찌들었던 스트레스를 레일바이크와 함께 확 날려버리는 아주 즐거운 여행. 기분 짱. 기분 짱? 야, 오케이. 아, 뭐가 제일 최고예요, 지금? 최고 와이프. 설렘과 기대를 안고 드디어 출발. 이 레일바이크는 옛날 기차가 다니던 구 경춘선 경로로 만든 볼거리이자 즐길거리로 춘천의 대표적인 여행지로 자리 잡았는데요. 레일바이크 오늘의 목적지는 옛 강촌역. 이 코스는 춘천의 푸른 산들과 빛나는 북한강의 경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터널에 들어서자 색다른 이벤트가 벌어지는데요. 비눗방울을 보고 있자니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에요? 어머니 막 그 CF 된 것 같지 않아요? 버블? 심상치 않은 분위기, 무시무시한 효과음의 불빛까지. 이것은 오, 세계 번쩍, 최초로 터널에서 가상현실 체험을 할 수 있는 춘천만의 코스입니다. 여기 무서운 거. 반짝반짝 밤하늘, 별일을 살포시 걸어가는 듯한 터널까지 둘러본 후 다시 속도를 내어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등장한 속도 위반 카메라. 레일 바이크가 너무 말랐나요? 찍혔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하차. 레일 바이크 기념 촬영이었네요. 네. 여기까지 온 이상 기념 사진 드리죠. 한 장은 남겨야겠죠? 아니, 카메라 핸드폰을 찍으면 되잖아요. 저게 또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집에 액자에 걸어놓으려고요? 네. 기념으로. 아, 이렇게 그쵸? 나와요? 네. 아, 괜찮죠? 이게 또 하나의 추억이잖아요. 동심의 세계 돌아가잖아요. 어떠세요? 여기 타시니까? 너무 좋아요. 가성비 최고. 중간중간에 터널에 그 이벤트 행사하는 게 많아가지고 아주 좋았어요. 봉원의 도시 춘천! 세계!